이 말씀 중심에서 제목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에 해마다 나무의 성장 과정들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 그 나이테 안에 그 나무의 모든 성장 과정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몹시 그 해가 가물면 나이테가 몹시 선명하지 않고 검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요. 또 병을 앓은 나무는 또 그것들이 흔적으로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원만하게 둥근 원을 선명하게 그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검은색에 뭔가 때가 낀 듯한 선명하지 않는 선이 울퉁불퉁 이렇게 흔적으로 남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나무가 겪은 생존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나이테의 상흔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의 기록이 남듯이 우리의 성장 과정도 고스란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마음의 나이테 속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나이테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이나 또 신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보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쌀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쌀쌀맞게. 왜 그럴까? 원래부터 그 사람이 쌀쌀한 것이 아니라 쌀쌀맞게 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나이대가 있다는 거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따뜻하게 마음을 썼다가 아픔을 겪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아픔과 상처, 또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때 그 변화되어야 될 그 중심 마음은 중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특별히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정말 극적인 경험, 가치 있는 사실이지만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가 곧장 낫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손상을 받은 정서적인 문제들은 빨리 낫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 형님들하고 싸우다가 제가 사실은 싸움을 좀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은 학년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뭐 한 달이 두 달이 형님들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 높은 형님이 저랑 싸우다가 막 얻어 터지니까 갑자기 저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 저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지 침을 얼굴에 침이 딱 튀는 순간 수치와 모욕을 느꼈어요. 그 침을 닦는데 막 냄새가 나고 얼마나 수치를 느꼈는지 몰라요. 그 형님이 인천 제물포에서 냉면 가게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할렐루야. 고2 때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에 받은 상처와 정서적인 아픔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란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로워진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란을 겪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을 다그치다가 그만 번아웃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마음만 지쳐가죠. 그러다가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잃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 주경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역시 거기에 해당됐었고, 구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제가 집중해서 한 것 같아요. 첫째는 구원론을 정확히 개념화하자.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 구원인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왜 이렇게 대접받지를 못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제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래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세뇌되어버려요,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의심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 구원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이해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구원과 인식론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정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준석 집사가 우리 집에서 종으로다가 30년을 살았어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인 내가 이제 종의 삶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속량을 시켜줬어요.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속량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준석 집사가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동안의 뼈저린 습관과 종으로서의 삶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종 같은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종같이 살아야 할 거예요.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니까 두려워요. 두려워해요. 왜?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 사람이 엄습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뭔가 교회에 막 매달려 있고 이 여유 없는 삶 그렇게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한국 교성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롭게 하자 했더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저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가르쳐주세요. 우리의 자유를 반납할 테니까 내 자유를 당신이 좀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새롭게 된 부분은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신분상 신분 자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양자 삼았다고 해요. 양자 삼았다. 근데 양자 삼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양자 삼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 그러면서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아버지처럼 느껴지나요? 절대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는
교제라고 하는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인식론적 여전입니다. 인식론적. 여전히 나는 새로워진 것 맞지만 그러나 인식론적으로는 새로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악이, 이런 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공부 기초과정을 두 과정 팀을 인도하면서 참 이거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개념화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 성령이 나를 들어오는 순간 다 바꿔놓은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밖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밖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신분상 나는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됐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묶이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새로워진 피조물이지만 그 새로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 인격 안에 깊이 침투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새로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그것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내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라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침대 안에 누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눈물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대 근동아시아 왕들에게 이렇게 눈물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성지순례 때 가서 봤는데 이만한 병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릴 때마다 이렇게 바닷병. 그 이 눈물병이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들이 시편에 나오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상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려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오니 내 눈물을 내 병에 눈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도록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제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뭐예요? 인식.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식을 제발 할 수 있도록 죄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감정의 기능들, 사라져버린 정서의 기능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제일 먼저 타격 입는 것이 이 감정과 정서 부분 아닙니까? 우리 뭐 김성훈 집사님하고 배혜선 집사님 잠깐 예를 들면 두 분이 싸웠어요.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웠어요. 그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감정과 정서적 부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이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여전히 남편과 아내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남편 같지 않고 외수적인 것 같아요. 감정은 패 죽이고 싶어요.
예수 선생님 시험하죠. 할렐루야. 이게 감정이 정서적. 그러니까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런 정서적 감정적 기능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립니다. 상처는 죄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죄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죄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처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절대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말 신실한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왔는데 자기가 우울증이 왔다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신실한. 자기가 우울증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밝히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마 그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기도 안 하더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더니, 너 그것 봐. 그래서 그런 거야. 믿음생활 잘해.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우울증은 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절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상처받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죄의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실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박살내셨어요. 죄의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바꾸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신분을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니라 종의 근성들을 바꾸고 싶었어요. 종의 근성. 이미 자유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과 유익한 것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종처럼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 종처럼 사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의 잔상. 죄는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들, 속성들, 습관화된 것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실체가 아니라 죄의 잔상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자꾸 나를 갈고 닦아 어떤 성품의 분량에 스스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전히 죄짓고 싶어요. 40년 해보세요. 여전히 죄짓고 싶어요. 불교에서는 돌을 닦으면 마와라와냐밀사시에서 돌을 닦으면 열반에 들어서 죄를 안 짓는 수준의 사람이 된다고 봐요. 사실은 불교는 자극이 없는 거예요. 자극. 자 구석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자극이 없을 뿐이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인간극장에 중불이 나와서 사는 거, 형제가 사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기, 설거지 누가 내가 더 많이, 한 번 더 많이 했니, 두 번 했니, 그게 도 닦은 사람들이 모습. 인간은 자기를 계속 닦아봤자 죄를 없이 알 수 없어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다 그놈이 그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서로 누가 교회 다니면서 누가 뭐 저리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난하는 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내가 준석 집사를 비난해요. 정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그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 그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랐어요. 아하, 내가 정죄하고 내가 변환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구나.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목사하고 내가 전도사고, 그런데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이게 우리의 실체다. 이게 죄의 실체다. 갈고 닦지 마세요. 그냥 정답은 뭐냐면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순종하면 새로움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보세요. 그래서 순종의 재미가 들려야 돼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보세요. 어느 정도 한계까지 가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위선이 나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 그래서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해야 되고, 마음은 좋아하지 않는데도 좋아하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소외됐다고 그랬죠? 뭐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자기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 내 안에 이 양가 감정이 계속 발전하면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인격자. 너 누구냐고?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나는 이런 사람 같다가도, 어떨 때는 저런 사람 같다가도, 어떨 때는 저런 사람 같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게 바로 출애굽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혼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도대체 우리 누구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별로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 사라져. 다른 사람이 그저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은 준서가, 나는 너 자신만으로도,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뒤에 보니까 태안이 비교해 보니까 난 태안이만도 못하는 거야. 그가 가진 어떤 것들이 자꾸 부러워.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을 속박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하지마 하고 양심적으로 자꾸 깨우쳐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묶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인서야 기억해, 엄마 아빠가 너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그 잔소리가 아니라 네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그럼 너는 이 세상에 지금 없을 거야. 어릴 적에 인서 기억 못하지만 그랬을 거야. 아, 오빠 칼 줘, 우리. 막, 두 살 때 칼 갖고 막, 놀다가 막, 푹 찔리고. 이게 인간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둬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둬보세요. 응? 준석 집사가, 나 날고 싶어. 어제 보니까 배혜선 집사님이 저렇게 아주 겁상하게 생겼는데, 저 안에 그냥 완전히 거친 뭐, 남성상이 들어있더라고요. 남성상. 어릴 적에 타장처럼 놀았대요, 자기. 그래서 나무에서 우산 타고 또 막 이렇게 내려왔대요. 해보세요. 날고 싶다고 우산 타고 내려오면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지켜야 행복할 수 있죠. 물고기가, 고래가, 상어가 크다고 야 무기 너무 좁아 나 인간들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뒤져버려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깼기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자유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죄성이 가득 차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야, 너 그러면 죄에 묶여.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확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못된 엉덩이에 뿔난 우리 인간은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아이 위에 잔소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잔소리. 생명의 소리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세요. 대신에 또 부모님들이 이거를 또 써먹으면 안 돼요. 지금 절대 써먹지 않는 조건으로. 부모님의 잔소리는 생명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 인서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기 GS25주 좀 털어올래? 이런 거 시키면 안,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부모님이 시키는 것은 다 내 삶의 유익이고 나의 미래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잖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에 친밀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어릴 적에 절대적인 내 삶에 의미 있는 타자들, 부모님이죠. 그분들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말로 너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너희들은 잘 살아라. 이것은 교육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는 엄마한테 잘 못했으니까 너희들 엄마한테 나중에 인서야 가면 엄마한테 너도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말로를 들으면서 이쪽으로 흘려고 해요. 그러나 배선 집사님이 식사를 다 해놓고서 그 설거지 하는 모습을 묵묵히 김성호 집사님 갖고 와서 다 설거지를 하면 인서는 아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 아빠가 그러는 거.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지 마세요. 죄와 상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짜 자기를 찾는다. 열등감. 열등감은 왜 생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등감 갖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요. 못하는 사람과 절대 비교하잖아요. 열등감 가진 사람. 어제도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서울대에 출신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열등감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을 들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가장 열등감이 많은 집단, 공동체적 집단이 서울대예요. 우리 뭐야? 우린 서울에 있는 주변 대학 가도 와 서울대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심지어 제 제자 하나를 서일대 보냈어요. 서일대. 제 친구가 교수로 있어가지고 제가 서일대 보냈더니 미팅 나가서 그랬대. S대라고. 와! 딱 그러더래요. 나중에 서일대.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더래요.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이고 상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모습. 이 모습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키 작은 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예수 만나고 나서 나도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키 작으니까. 군대 가서 제가 목공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키 큰 애들은 막 이러는데 나는 표정만 힘들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지금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왜 열등감을 갖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 작게 만들었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수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못났다. 나는 정말 나는 왜 성적이 이렇게 더럽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일단 이걸 수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까마귀에다가 지금 막 이상한 털을 꽂아서 멋지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입니까? 까마귀에다가 정성훈 입사님 공작털을 다 꽂았어요. 까마귀의 공작이에요.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죠. 까마귀. 우리가 그러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꽂아서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야 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여러분 대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저번주에 좀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어떤 한 친구 초등학생을 내가 상담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이게 못할 짓이에요. 상담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다 느껴줘야 이게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는 그런 칭찬의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어. 막 껴안고 사랑하고 몇 마디 해주고 몇 번 한 이틀인가 그렇게 해줬더니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한테 그랬대요. 핸드폰 갖고 와야 되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 문자가. 엄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행복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들이 다 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해 주셨잖아요. 죄는 삼중적 소외를 가져온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아로부터 내가 누군지도 몰라. 자꾸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살면.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원래 자기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령의 병, 그냥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생겨난 마음의 병들을 능히 이기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하고 칭찬과 존재의식에 대한 의미 있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삐뚤어진 의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보호관찰소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특히 나같이 생긴 키 작고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분노가 가득 찬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잘해줬어요. 수상스키를 타고 나면 제가 다리를 주물러주고 야 너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랬더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그냥 안 믿어요. 한 일주일 촬영하는데 한 4일 정도 되는 날에 처음으로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일이 자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칭찬을 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선생님에게 이런 칭찬 처음 들어요.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 잘못만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잘못된 것만 보지 마시고 제발 잘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죠. 근데 준석이한테 그런 게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하려고 해도 잘 안 들어볼래.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그 중에 이 힐링 부분이 한국교회는 많이 약해요.
또 왜곡돼 있어요. 특히 힐링 그러니까 치유 사역 그래가지고 과거에 70년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진짜 제가 가보니까 막 팔 짧았던 사람도 길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놓쳐버린 게 뭐냐면 마음의 치유 사역.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친 것은 다 마음이 병든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음이 아프면 그 귀신 악한 영이 그랬다. 귀신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초기 중세의 그 치유사역이 막 때렸어요. 잡아놓고 묶어놓고. 근데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정신병에 묶어놓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묶여있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에게 육체까지 묶어버리면 생기는 게 분노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턴을 용인 정신병원에서 했거든요. 거기 가면요, 대단해요. 왜 남자들이 정신과의 그 간호사가 남자인지 이해 못 해요. 다섯 명이 달려들어도 간다는 막 조폭 같은 간호사. 신세고 막 알통이 이렇게 나온 간호사들이 한 다섯 명 붙어도 여자 하나가 막 발악하잖아요. 간다고. 그게 우리 인간 안에 분노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거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순한 양처럼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자아의식을 고치고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지금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나이트처럼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려고 하니 참 불편하고 힘든 점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싶은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된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얻는 활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고 왜곡된 자아와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엊그제도 우리 예린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때 나 이렇게 질질 끌고 갔던 거 기억나. 할렐루야. 제발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평생 내 삶의 나이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집사람이 이제 제가 전도사 때니까 신대원 공부할 때니까 물질적으로 빠듯하니까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 애인이가 유치원 다니니까 내가 픽업을 하는 거예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집사람은 그날 뭐 출근을 해서 내가 교육점에를 가야 되는데 아침 애인이 머리를 따주고 남자가 이거 다 따주고 묶어주고 세수시키고 씻기고 다 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 화가 난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놈들은 그냥 안 시키고 막 시간마저 가면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시키고 막 이렇게 이 과정을 내가 겪어야 되지. 그때부터 화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진단했고. 그래서 갔어요. 그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얘가 예린이가 저기가 느리고 하면서 엄마 달라 늦어요. 학교 나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걸어 빨라 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고 끈 게 아니라 내가 좀 걸음을 빨리 하니까 끌려온 거예요. 그냥 그것도 잠시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리라고 이제 상상도 못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자식 여럿 있다고 우리 현선 집사 지금 우리 하준이 낳잖아요. 또 둘째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준이 낳았으니까 동생이니까 하고 하준이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던 것처럼 그대로 해줘야 돼요. 왜? 걔는 걔로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보통 부모들은 동생이 생기면 동생에게 이제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까, 상처가 될까. 잘못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 뭐 몇 명 안 되지만, 아, 다 성도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상처받기 시작해요.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다 개인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이 목회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실껏 상담해주면 다른 사람이 삐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해주지?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성실껏도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뭉뚱그리로 보지 않고 저 인간들 이렇게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남자 우리 젊은 집사들 보고 다 그놈이 그놈같이 생겼다고 해요. 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을 못하겠다고,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나는 분명히 구분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독립된 개체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요. 특히 다둥이 가족들. 인서가 제일 많이 당했어요. 인서야 사랑해. 인서가 딱 태어났는데 사랑도 막 받으려고 하기 전에 준서가 짠하고 태어나니까 준서가 너무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준서 어느 정도 키우고 인서한테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짠하고 또 현서가 딱 태어났어요. 현서. 현서가 태어나고 이제 따로 키워놓고 이제 짠하고 인서한테 주려고 하니까 뿅하고 또 찬서가 태어났어요.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예담이한테 참 미안해요. 예담이가 18개월 때 막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두 부부의 모든 관심은 막내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면서 약간 둘째한테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 잘해줘요. 제가 얼마나 시끄럽게 굽는데도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차만 타고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도대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인이가 됐다는 게 딱 차고 있어요. 그 얼마나 시끄럽게 하루 종일 그냥 차 안에 탄 막 시끄럽게. 그래도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참아.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그래서 아침에 내가 차를 빨리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내려줄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제발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왜 우리 아내는 저 옆집 아내 같지 않지? 왜 우리 남편은 옆집 아니 남편 같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생 연분인 거예요. 만약 옆집 남편 같으면 여러분과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옆집 남편 같지 않으니까 나하고 결혼해준 거예요. 그럼 여자들 회개하세요. 보통 결혼하면 여자들은 자기가 미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내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나도 좀 연구를 해봐야 알겠어요. 근데 제가 상담해본 결론에 의하면 여자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태양아. 찌질아. 보람이가 너 결혼을 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찬양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